4위와 5위와 6위 팀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세종 스포츠 토토는 모은 삼루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3라운드 현대제철에게 5대0 승패를 당하면서 다소 침체가 됐었는데 좋은 재정비를 통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화천 K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수원도시공사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하고 이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역시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팀을 얻어냈고요. 선수연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직접 골문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선수연이 찍어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다소 길면서 민유경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겼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세종중앙체육공원 경기장인데요. 경기장은 인조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날씨가 더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지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이 체력 안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가에 어쩜 K스포가 전방에 압박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을 시작하지 못했고요. 이게 좋습니다. 황미진 앞쪽으로 내주 이세움이 돌려줍니다. 전진 배치된 고유진 앞쪽으로 패스가 길었습니다. 또 고유진 선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슈퍼루키로 더블케이닝에 입성을 했는데 이 선수가 센터백 포지션에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으로 전진 배치가 되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민화 선수와 황보람 선수가 센터백을 이루고 있고요. 고유진 선수가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쪽으로 공격 복싸움 치열했고요. 터치아웃 화천 키스트의 공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자, 이세움이 돌아서는 거죠. 다시 서야되지 않았습니다. 나츠가 황민진에게 내어줬고요. 자, 고유진 안지혜에게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는 안지혜 선수인데요. 지금은 경기 초반에 터치가 조금은 투박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의 스로잉 오연이가 앞쪽으로 내줬고요. 오늘 선발 출전한 김상은 오른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지영이 공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최유리가 다시 가져왔고요. 최유리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최수진 선수가 한 발 앞서서 공을 따냈습니다. 가 뒤로 흘렀고요. 강미진 중앙으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바치기 선언됐습니다. 자, 케이스포의 프리킥이고요. 최수진이 앞쪽으로 길게 내줍니다. 헤딩 경합 중원에서 볼 따냈습니다. 황미진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안지혜. 자, 두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요.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을 맞춰서 내보냈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의 드로잉. 자, 백은미 선수가 경기 초반 오른쪽 수비 진영에서 공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코스 찾고 있고요. 자, 지난 경기 수원도시공사와의 경기에서 화천 K스포가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공격 싸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고유진. 자, 중앙에서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잡는 파울이 발생을 했고요. 7번 하은혜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여전히 화천 K스포 수비는 황보람 선수가 꾸준하게 지켜주고 있고요. 공 중간에 스탠스업지했습니다. 앞쪽으로 빠져나왔고요. 네, 지금 김상은입니다. 왼쪽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땀볼 크로스. 공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 오른쪽에서 김아름. 김아름이 왼발로 직접 슈팅. 키퍼에게 그대로 안겼습니다. 자 지금 역습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찬스를 얻었지만 골로 마무리 시키지 못했습니다. 민규경이 길게 멀리 쳐줬습니다. 자 나츠. 돌면서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최수진. 자, 키 좋은 최수진 크로스 받아 내려놨고요.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화천 캐스퍼의 위력적인 공격 장면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후미나 선수가 공을 잘 떨궈줬고요. 뒤에서 섀도하던 나츠가 왼발 달리킥으로 연결해봤지만 살짝 빗맞으면서 크로스바를 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주심이 하은혜 선수를 좀 불러서 뭐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강가의 골키퍼가 길게 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찾았고요. 자, 고유진. 그리고 수비. 센터백이 아닌 앞쪽에 전진돼서 미드필더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세웅. 유연하게 벗겨냈습니다. 왼발 앞쪽으로 내줬는데요. 강가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최수진이 드로잉을 하고 있고요. 하천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양쪽 풀백이죠. 최수진 선수와 안지 선수의 활동량이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경기 초반에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내줬고요. 자, 공 다렸습니다. 나치가 땅볼 크로스. 자, 강가이가 몸을 날리면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강가이 킥이 길게 연결되고요. 계속해서 헤딩을 따주고 있습니다. 고유진. 공이 옆으로 길게 흘렀습니다. 최종 스포츠 토토의 드로잉. 지금 양 팀 배치에서 집중하라는 그런 파이팅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위치를 지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드로잉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돌려줬고요. 계속해서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 오른쪽 내줍니다.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안지혜가 걷어냈고요. 앞쪽에서 빗맞았습니다. 김아름이 끝까지 뛰어봤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안지혜가 뒤쪽으로 황보람 다시 인터패스 돌려받았습니다. 앞쪽으로 이세움의 발끝에 닿았지만 오연이가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영격 김상은이 때려봤지만 수비가 그랬고요. 최유리가 뒤에 잡았습니다. 이 선에서 박지영 왼쪽으로 내줍니다. 김소훈이 왼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내줬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갔지만 빗맞았습니다. 이세훈이 전방에서 공을 따냈고요. 자 오연이가 쪽으로 왼발 패스 연결됩니다. 자 1대1 상황 후미나 후미나와 강가에 후미나 슈팅 들어갑니다. 하천 케이스포가 선취골을 얻어냅니다. 자, 후미나 선수의 선제골을 터졌고요. 지금은 굉장히 패스가 중원에서 잘 연결이 됐고요. 한 번에 1대1 찬스를 만들어낸 킬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전반 10분 후미나 선수의 선취골로 하천 케이스포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경기 초반 굉장히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화천 케이스포인데요. 소득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지영. 자, 김상은. 자, 중원에서 공싸움 치열합니다.
한보람이 노련하게 뉴욕을 빼줬고요. 김상은 빠른 발을 활용해서 왼쪽 측면으로 공을 따냈습니다. 김소훈. 김상은이 딱골 패스. 연결됩니다. 하은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렸고요. 굴절대. 수비가 공을 따냈습니다. 뒤쪽에서 슈팅 타이밍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그대로 슈팅! 유효 슈팅으로는 기록이 되겠지만, 또 정면. 미디어 여기 안전하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경기 초반에 하천 K스포가 선취골을 얻어내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한 이후에는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한 번의 패스로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유리. 자, 양 팀의 지난 라운드 경기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요. 하천 K스포에는 나타네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고요. 나타네 선수 자리에 이세웅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부터 세종 스포츠 토토의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을 받은 최유리 선수 역시 오늘은 전방 위치가 아닌 2선에서 경기를 풀어주고 있고요. 최유리 선수의 최전방 공격수 카드는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가 2승을 거두고 있는 동안 모두 다 결승골을 최유리 선수가 터뜨렸고요. 자, 지난 라운드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쪽에서 김미연 내줬고요. 천천히 여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상은에 연결됐습니다. 리터 패스 짧게 짧게 원터치로 연결해주고 있고요. 김성훈이 뒤쪽으로 공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안지혜가 왼발로 한 방에 넘겨줬고요. 전수현이 빠르게 끼워주면서 강가에게 연결. 다시 한번 K스포가 공을 따냈고요. 세종이 공격을 연결해봅니다. 지금 같이 선언됐습니다. 김소훈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세종 스포츠 토토는 박지영, 김상은, 김소훈, 최유리 선수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위치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보람이 앞쪽으로 길게 찾았고요. 긴 다리를 이용해서 김미연이 공을 따냈습니다. 우연히 오른쪽. 자, 온사이드 선언됐고요. 최유리. 하지만 민유경이 금발 앞서서 공을 낚아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는 2선에서 바로 연결되는 패스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초반에 스피드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지혜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치가 공을 잡는 과정. 최유리 두 명이 에워싸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오디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은 잡아냈고요. 자, 지금 굉장히 압박이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상은이 한 번에 앞쪽으로 수비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민화. 김상은이 지켜줬고요. 서서 공을 빼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상은 선수가 좀 터치가 있었다고 항의를 해봤는데요. 네, 다치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지금도 조금 터치가 투박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자, 김아름 선수와 이세영 선수의 출구였는데 김아름 선수가 전반 15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 초반에 분위기가 하천 K스포의
경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 16분이 지나고 있고요. 전반 10분 터진 후미나 선수의 터치골로 현재 하천 캐스퍼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찍어 차줬고요. 김미연이 뒷다리를 이용해서 공을 간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최유리, 김아름, 자, 오른쪽에 김상은이 움직여주는데요. 오연희, 자, 공 추고 연결할 때 다시 오연희가 공을 내보냈습니다. 안지혜가 드로인을 준비하고요. 자, 공 빼냈습니다. 최유리 오른쪽 측면 세 명이 둘러쌌는데요. 자, 끝까지 네, 지금은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세훈이 원터치를 돌려줍니다. 최수진 오른쪽 측면 이종훈 최수진의 크로스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오, 지금은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백합리의 머리에 힘 빠지면서 이세영이 다시 공을 따냈습니다. 전백 크로스! 길게 제로 골라인 아웃했습니다. 어? 공이 나가지 않았네요. 반대편에서 출수진이 잡아냈고요. 고유진 전진해서 경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왔고요. 나츠! 그대로 슈팅!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전반 17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경기 17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1대0 하천 페이스포가 전반 10분 후미나의 선수골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길게 쳐졌습니다. 컵볼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세상 피스코 선수들이 빠르게 수비 진영을 복귀해주고 있고요. 김미연 선수가 길게 차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유리 선수의 머리를 노리겠죠? 자, 오른쪽으로 김상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로 슈팅! 미의 벽에 막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우리가 헤딩을 잘라줬고요. 우연히 오른쪽 측면에서 앞쪽을 내줬습니다. 살아났고요. 백은미 김상은의 크로스 잡았고요. 자, 박지영 때리지 않았고요. 돌려줬습니다. 다소 아쉬운 패스가 있었고요. 안지혜 위험지역에서 한 명을 벗겨내고 앞쪽으로. 자,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이세웅 선수가 굉장히 앞에서 잘 지켜주면서 패스를 양쪽으로 잘 뿌려주고 있거든요. 나타내 선수를 대신해서 나타내 선수 자리에 이세웅 선수가 들어온 그런 이유를 경기에서 전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세웅 중간에서 커트됐고요. 김아름이 들고 올라가는 거죠. 자, 박지영 원터치 돌려줬고요. 오연이 먼 거리에서 슈팅! 하지만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경기를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풀어내려는 작업이 계속 보여지는데 여의치 않자 이 선에서 계속해서 중거리 슈팅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민유경 골키퍼가 앞쪽으로 길게 쳐졌고요.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이제 화면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토,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이 화천 캐스포입니다. 최수진 길게 내줬고요. 후미나 치고 들어갑니다. 골문 앞까지 들어왔고요. 연결을 해줬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오, 지금도 슬금슬금 골문 앞까지 드리블해서 들어왔습니다.
수비들의 조금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박미진 선수가 코너킥을 차기 위해 가고 있고요. 자, 박미진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자, 골키퍼 강가희가 안전하게 쳐냈습니다. 길게 차주는데요. 자, 앞쪽에서 최유리가 헤딩으로 골 경합.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따냈고요. 안지혜가 반대편으로 돌려줍니다. 한쪽으로 투입. 나치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세움이 이번엔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땅볼.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계속해서 코너킥으로 하천 케이스포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진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진의 코너킥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게 올라왔고요. 자, 황보람의 머리에 연결됐지만 정확하지 않았던 슈팅이었습니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보람이고요. 자, 강강에게 골킥을 준비합니다. 이게 쳐졌습니다. 최유리와 고유진의 경합이었고요. 앞쪽으로. 자, 이세움이 뛰는데요. 자, 옵사이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세움 1대1 찬스 왼발 슈팅. 하지만 몸을 날렸습니다. 김미연이 슈퍼세이브를 보여줬고요. 자, 이세움 선수의 날카로운 돌파가 있었습니다. 자, 박지영 왼쪽 내줬습니다. 자, 하은혜가 올라가주고 있고요. 중앙 패스 김상은 단명 벗겨내고요. 오른쪽 열어줍니다. 김아름 최유리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세트 플레이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김아름과 박지영이 서 있습니다. 신장이 큰 선수현 선수가 세트 플레이에 가담을 했고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올라갔습니다. 최유리의 머리를 겨냥해봤지만 빗맞으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현재 전반 24분, 2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하천 케이스포가 후미나의 선취골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길게 찾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최유리 선수와 고유진 선수가 만나고 있는데요.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자, 권미진. 박미진이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안지혜. 자, 원터치 패스가 계속해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 내줬고요.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죠. 자, 후미나가 공을 낚아챘습니다. 후미나. 자, 아웃선은 되지 않았고요. 내줬습니다. 왼발 슈팅. 강가애가 공을 알아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력적인 공격이 나오고 있고요.
최종 스포츠 토토 입장에서는 심판의 판정보다는 조금 더 먼저 경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내줬고요. 안지에 안전하게 볼을 받아들었습니다. 자, 고유진. 자, 왼쪽으로 열어졌습니다.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향하면서 템포가 지체가 됐습니다. 최수진 앞쪽으로 이세웅이 튀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이세웅 뒤쪽으로 유단경. 자, 고유진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안지혜에게. 자, 이대 패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파울을 범했습니다. 홍이나. 강가희 선수가 길게 서줄 준비를 하면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는 이제 라인을 올리면서 4명의 공격수가 앞쪽에 전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길게 쳐졌습니다. 최유리. 헤딩경 앞. 자, 최유리의 머리를 노리고 있고요. 세컨볼을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은혜가 중앙 오연이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전진 패스 박지영. 자, 왼쪽으로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소진과 고유진이 쏙 치고 들어가면서 공을 빼냈습니다. 봅니다. 공항에서 성큼성큼 앞쪽으로 전진 패스! 만 조금 길었습니다. 자, 강가희 선수와 판단이 좋았고요. 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WK리그 역사적인 첫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는 올 시즌 5라운드까지 오는 과정에서 4라운드 모두 원정 경기를 펼쳤고요. 오늘 올 시즌 처음으로 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연이 계속해서 뒤쪽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수연에게. 선수연이 앞쪽으로 길게 수비수 머리에 맞았습니다. 뒤쪽으로 민유경에게 툭 찍어 쳐줬습니다. 안지혜에게 연결됩니다. 선수들의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이지은 감독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고 있고요. 양팀 모두 경기력과는 별개로 연습할 때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결이 됐고요. 이쪽 스킨 좀 내줬습니다만 김선이 끝까지 시켜줬습니다. 다음에 앞쪽으로 전진패 바람이 한 발 앞서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공을 따르는 안지혜. 호미나의 터치가 길었고요. 김상은의 그대로 슈팅. 골문을 정확히 조준하지 못했습니다. 김유경 골키퍼 일대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병인 나타리 선수가 나오지 않은 한성피스토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 토스프리트라는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세용이 왼쪽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유난경 또 잡아봤지만 아직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결되고요. 박미진이 안지혜에게
그대로 높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세움의 헤딩이었고요. 강가에 이렇게 쳐줍니다. 자, 김상은 껴 내줬고요. 자, 하은혜가 공을 안전하게 키핑 앞쪽으로 내줍니다. 자, 여전히 세종은 공격선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아름이 왼쪽으로 김서훈. 자, 유리줄이 빠져나오면서 왼쪽 측면까지 돌파합니다. 왼발 크로스.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전반전 32분이 지났고요. 이제는 조금 날씨가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김아름 연결됐습니다. 최유리 자 왼쪽에 김아름에게 다시 돌려줬고요. 측면에서 뒤쪽 하은혜에게 최유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다소 먼 거리인데요. 앞쪽으로 합천 케이스포의 수비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여기서 공짜를 냈습니다. 후미나 이세움에게 자 지금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먼 거리 슈팅 연결해봤습니다. 어드밴티지 적용이 됐고요. 경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소훈 낮게 깔아줬습니다. 오른쪽 측면 백은미 화천 케이스포 선수들이 굉장히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전진 패스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연히 자, 선취골을 득점한 이후에 계속 공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어드밴티지 상황이 있었을 때였죠. 최유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후미나 선수와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인플레이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최유리 선수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길게 찾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프라인 약간 뒤쪽에서 킥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저로 길게 찾았고요. 헤딩. 이세웅 선수가 모든 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세웅 선수의 태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프리킥 상황이 연결이 되면 계속해서 세종은 골문으로 길게 차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연희 선수가 길게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문으로 올라가고요. 최수진이 머리로 받아냅니다. 후미나가 후방까지 내려와서 받아주고 있고요. 앞쪽 김아름에게 김아름이 연결하는 과정 잘라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몰고 나가고 있고요. 이민아 선수의 패스가 윤한경에게 연결됐습니다. 윤한경 자 수비 두 명 앞에 두고 패스 연결됩니다. 이대로 패스 연결됐고요. 하지만 공을 안전하게 잡아내지 못하면서 강가애가 공을 낚아챘습니다. 김소훈 받아주고요. 자 오연희. 오 지금은 사이미스가 있었지만 공을 뺏기진 않았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고요.
자, 나츠가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나츠. 고유진. 자, 왼쪽으로 가 있는 광민진에게 패스했습니다. 자, 이대일 패스. 연결되나요? 자, 공을 살려내긴 했지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현이가 앞쪽으로 패스. 지금은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패스로 보여졌는데요. 자, 빠져나가고 있는 선수에게 공이 맞고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안지혜 선수가 앞으로 찾은 공이 윤한경의 뒷발에 맞고 나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부심이 뒤쪽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요. 전반전 37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1대0으로 하천 K스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헤딩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선언되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전진 패스. 자, 오현이. 배금이 원터치로 돌려줬고요. 김소훈. 얼리 크로스. 하지만 짧았습니다. 뒤쪽에서 하은혜가 공을 지켜줬고요. 자, 박지영에게. 자, 김아름 중앙에서 안쪽으로 투입. 김상은 원거리에서 슈팅 날려봅니다. 그리고 황보람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공을 막아냈고요. 길게 쳐줬습니다. 자, 하은혜와 후미나의 스프린트 대결이 있었습니다. 자, 오현이 이쪽으로 최유리. 자, 줄 곳을 찾고 있고요.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김소은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달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겹치면서 이민화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는데요. 자, 김소은 선수가 다행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자, 선수들이 모여서 좀 물을 나눠 마시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전반전 39분이 지난 선수들의 갈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 파울이, 세종 스포츠 토토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약간의 정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소훈 선수와 이민환 선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김소훈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민유경이 길게 찰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신장에 김미연 선수가 앞쪽으로 헤딩을 떨궈줬고요. 자, 최유리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안전하게 코너킥 라인으로 내보냈고요. 자, 최유리 선수가 빠르게 뛰어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에는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 플레이를 잘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5번에 김미연 선수가 세트플레이에 가담을 했고요. 자, 오늘 열리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경기는 구단 자체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인 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다른 중계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리 살리지 못했습니다.
골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전반전 41분이 흐르고 있고요. 전반전도 중반전에 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헤딩 경합 백은미. 자, 나치가 연결해줬고요. 김아름이 유연하게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왼쪽 김소훈. 자, 김상은에게 돌려줬고요. 오른쪽 반대편 오연희를 쳐다봤습니다. 오연희 볼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최유리 벗겨내고 들어갑니다. 윤한경 선수가 어느새 수비에 가담을 해줬고요. 자, 지금은 윤한경 선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최유리가 달려오는 것을 벗겨내고 타워를 얻어냈습니다만 조금 정강이 부분에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행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전 K스포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후반전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민규경 길게 쳐줍니다. 오연이가 헤딩. 김소훈 왼편으로 바로 연기를 해줬고요. 김상은인데요. 김상은 한 명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 골! 김상은이 후반 43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자, 김상은 선수와 김소훈 그리고 박지영 선수가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골문을 노렸는데요. 후반 전반전 종료 직전에 김상은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스코어는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 정규시간은 2분 정도 남아있고요. 계속해서 이재현 감독이 큰 목소리로 선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츠 볼 터치 과정에서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고요. 자, 김상훈 선수가 뒤쪽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도 있었지만은 재치있게 한 명을 벗겨내고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이고요. 이게 찾았습니다. 고유진의 머리에 맞았지만 앞쪽으로. 자, 백은미 패스 미스. 박찬 K스포와 조금 라인을 내린 모습이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가 동점골 이후에 라인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소비가 됐고요.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1대1의 치열한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킥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요. 지금은 황민진 선수가 뒤쪽에서 투박하게 부딪혔습니다. 자, 김지혜 주심이 황민진 선수를 불러서 부드러운 경고를 주고요.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비가 됐고요.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선수현이 골문으로 길게 올려줬습니다. 쪽에서
자, 안지혜가 따냈고요. 안지혜가 앞쪽으로 패스. 이세영이 재채기 돌려줍니다. 나츠 오른쪽으로 호미나. 자, 뒤쪽에서 보유진의 슈팅. 강가애가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 10분 화천 케이스포의 후미나 선수의 선취골과 전반전 42분 김상은 선수의 동점골로 이제 스코어는 1대1이 됐고요. 전반전에 굉장히 양 팀이 치고받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도 과연 어떤 경기력이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하프타임 뒤에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 하프타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종 중앙체육공원의 축구 경기장이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K스포의 경기가 이제 곧 후반전으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10분 화천 K스포의 후비나 선수의 선취골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화천 K스포인데요. 전반 42분 세종 스포츠 토토의 김상은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스코어는 1대1,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에 앞서서 화천 K스포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요. 16번의 윤한경 선수가 물러나고 24번의 윤다경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주심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번의 안세희 선수와 20번의 이하인 선수가 교체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킥오프 이후에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하인 선수는 센터백 자원이고요. 안세희 선수는 미드필더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합니다. 쪽으로 돌려줬고요. 자, 김미현 선수가 아웃이 됐고요. 그 자리에 이하인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안세희 선수가 오연희 선수의 위치에서 경기를 펼쳐줄 것으로 보이고요. 오연희 선수가 전반전이 종료된 직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두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특별한 전술의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김미현 선수 자리에 이하인 선수가 투입이 됐고 오연희 선수 자리에 안세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길게 올려줬고요. 터치아웃. 자,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아웃. 화천 K스포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공패스를 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투입. 땅볼 그대로 흘려졌지만 오유진이 걷어냈습니다. 자, 공 따냈습니다. 이세훈이 뒤쪽으로 박미진. 하지만 공 따냈습니다. 저처럼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길게 쳐줬습니다. 민유경이 공을 잡아냈고요.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이 화천 K스포,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뒤로 돌려줬고요. 최유리 선수가 전방으로 이동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유리 뒤쪽으로 안세희.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은 민유경 골키퍼와 최유리 선수의 약간의 신경전이 조금 있었는데요. 공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다소 정확하지 않게 공을 돌려줬기 때문에 양 선수가 시선을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길게 쳐졌고요. 박지영의 힘찬 헤딩. 자, 이민화 선수가 공을 지켜냈습니다. 최수진. 나츠에게 뒤쪽으로
황보람 돌려줍니다. 오늘 한 골이 있었던 후미나. 자, 원터치 패스가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 자, 공 살려냈고요. 수지 앞쪽으로. 자, 후반전 역시 이세훈 선수가 앞에서 공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수원도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화천 K스포인데요. 중간 그 공백 기간에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툭 찍어졌고요. 나치가 받아냅니다. 뒤쪽으로 후미나. 두 명 사이에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선수현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그렇고 막아냈고요. 파울을 얻어내면서 세종 스포츠 토토가 다시 공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지은 감독의 외침이 좀 들렸는데요. 심판이 휘슬이 불릴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그런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후반전에 조심히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를 펼쳐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49분 지나고 있고요. 스코어는 1대1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공단했습니다. 나츠 오른쪽으로 달리면서 한 명 벗겨냈고요. 자, 이하인 선수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좀 손을 썼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앞라인 앞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자, 앞쪽으로 퉁 내줬습니다. 후미나 원터치를 돌려줬습니다. 단했고요. 기마름 앞쪽으로 길게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안지혜가 가는 과정에서요. 최우리가 끝까지 따라붙어줬습니다. 황보람이 안전하게 걷어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계속 경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황보람이 공을 따냈고요. 나츠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앞쪽에서 하은혜가 한 발 앞서서 공을 돌려줬고요. 강가희가 길게 내줍니다. 나츠 몸에 맞고 굴절됐고요. 안세희, 박미진 두 명이 둘러쌉니다. 자, 후반전 초반 다소 투박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에 다시 한번 교체가 있고요. 오늘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김성훈 선수가 아웃되고 2번에 고현지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고현지 선수는 풀백 자원이기 때문에 고현지 선수가 풀백으로 위치를 하고요. 하은혜 선수가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길게 올라오는데요. 칸가이가 높이를 자랑하면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칸가이가 길게 쳐졌고요. 자, 프라임 부근 헤딩 교체 투입된 윤다경. 자, 백은미와 경합이 있었는데요. 백은미가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윤다경의 파울이 지적이 됩니다. 후반전 시작 이후 양팀 그렇다 할 찬스는 딱히 없었지만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후반전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게 쳐졌습니다. 김상은의 머리를 겨냥해봤지만 하천 K스포가 따냈습니다. 뒤쪽에서 지금은 또 하은혜 선수의 파울인데요. 하은혜 선수 역시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근데 김아름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하나 안고 있고요. 최유리 선수도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은혜 선수마저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세종 스포츠 토토는 3명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안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후미나 안쪽으로 툭 치고 2대1 패스 연결되는데요. 미끄러졌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 역습으로 갑니다. 김상은. 하지만 고유진이 안전하게 처리해줍니다. 고현지. 자, 왼쪽에 두 명이 둘러싸였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가슴으로 받아놨고요. 김아름 가슴 탭핑이 좀 길게 떨어지면서 공을 넘겨주고 맙니다. 자, 그대로 터치아웃. 최수진이 공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이세훈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자, 이하은 선수와 조금 투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김재순 감독이 굉장히 벤치에서 어필을 하고 있고요. 선수현 선수가 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현 선수가 길게 쳐졌고요. 세컨볼 안세희. 앞쪽으로 내줍니다. 윤다경. 공을 따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을 주문하고 있는 이지은 감독이고요. 자, 박지영에게 빠져 나옵니다. 왼발로 돌려줬고요. 오른쪽에서 김상은. 그대로 골문으로 올라가는데요. 황보람 선수가 헤딩을 허덕했습니다. 세컨볼. 박지영이 따냈습니다. 백은미.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최유리가 다시 한번 리터 패스 돌려줬고요. 측면에서 크로스를 막아냈습니다. 앞쪽 최유리와 몸싸움인데요. 최유리 살려냈습니다. 더블 크로스 연결할게요. 오른발 슈팅. 부현지의 슈팅이 있었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고현진 선수가 지금은 전진 배치돼서 김성훈 선수 위치에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고현지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고요. 물론 낮았습니다만 그대로 터치아웃. 지금 계속해서 세종 스포츠 토토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터치아웃을 만들어냈고요. 앞쪽으로 길게 고현지에게. 빠른 발의 고현지. 여기서 킥 미스가 있었어요. 자, 넘어졌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뒤쪽에서 고현지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된것 같은데요. 자, 황보람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지난 수원도시공사와의 경기에서도 고군분투해 줬던 홍보람 선수인데요. 일단 트레이너가 경기장에 들어갔고요. 자, 고현지 선수가 다시 한번 다가가서 미안하다는 사인을 제스처를 취했고, 자, 트레이너에게는 가능하다는 사인이 벤치로 전달이 됐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고군분투 해주고 있는 황보람 선수입니다. 자, 일단 트레이너가 그라운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유경이 준비하고요. 자, 후반전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은 1대1 동점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찾았습니다. 자, 공 따냈고요. 한 발 앞서서 김아름이 김상은에게 연결됩니다. 김상은 빠른 발을 통해서 왼쪽 박스 안까지 침투했고요. 하은혜에게, 하은혜 그대로 크로스! 최유리를 향했는데요. 최유리 키를 넘었습니다. 최유리가 오른쪽 측면으로 툭툭 가지고 나가면서 뒤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전진 패스! 굴절됐지만 다시 한번 하은혜가 가져옵니다. 김아름이 원터치! 김상은이 안전하게 골키핑을 해서 오른쪽을 열어줍니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고요. 크로스! 헤딩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김아름 선수가 뒤쪽에서 쉐도우하면서 헤딩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수비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동점으로 후반전 5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수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 WK리그 굉장히 몸싸움도 강하고요. 경기가 스펙터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상은 나츠가 헤딩을 돌려줬고요. 높게 차올려줬습니다. 자, 부유진이 헤딩한 건 최유리에게, 최유리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김아름에게 왼쪽 열어줬고요. 최수진과의 대결 얻어낸 공이 하은혜에게 연결됩니다. 자, 앞쪽으로 천천히 툭툭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연결됐고요. 자, 윤다경! 하지만 터치가 다소 길었습니다. 자, 한 번에 1대1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후반전 6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박미진! 자, 안세희가 끈질기게 붙어줍니다. 전진 패스 이세웅 반대편으로 열어주는데요. 최수진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앞으로 길게 내줍니다만 하은혜 후미나와의 경합인데요. 자, 지금은 후미나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강진수 감독은 벤치 앞쪽에까지 나와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포에 선수 교체가 있고요. 17번에 광미진 선수가 나와주고 25번에 김수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나츠 왼쪽 열어줬습니다. 발이 빠른 안지혜. 안지혜가 왼쪽에서 툭툭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 윤다경에게. 윤다경 백은미 앞쪽으로 접고 뛰면서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고유진에게 돌려줬고요. 고유진의 골문으로 얼리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 세컨볼 세종이 따냈고요. 자, 열어줬습니다. 고현지가 원터치로 연결해줍니다. 김아름 앞쪽으로 수비에게 걸리고 맙니다. 고현지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고현지 다시 한번 끈질기게 압박해서 공을 따냈습니다. 안세희가 최유리에게. 자, 오른쪽 측면 백은미입니다.
백은비의 덤프 크로스 최유리의 슈팅! 최유리의 슈팅은 약간 빗맞으면서 힘이 약했습니다. 민유경이 안전하게 처리했고요. 네, 현재 운동장에 조명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앞쪽으로 다시 빼줍니다. 김아름 하천이 공을 따냈고요. 홍민아 고유진 뒤쪽으로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민아에게 천천히 공격자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빗맞았는데요.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크로스 올라오는 것은 백은비 선수가 왼발로 걷어냈는데요. 세종의 골대 쪽으로 향했고요. 코너킥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안지혜 선수가 코너킥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자, 하프라인 부근에는 수비수 3명과 최종 공격수 2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유리 선수와 김상은 선수가 역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올라옵니다. 자, 세컨볼 걷어냈고요. 자, 안세희가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최유리가 받아주고요. 돌려냅니다. 유연하게 벗겨냈고 최유리가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김상은 오른발 슈팅! 자, 민지경이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최유리 선수가 수비수를 재치있게 벗겨냈고요. 김상은의 슈팅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유연하고 잘 연결이 됐습니다. 강가에게 공을 집어들었고요. 이제 후반전 65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상은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박지영이 전지 패스 돌려주고요. 고현지 앞쪽으로 찍어 올려줬습니다. 뒤쪽에서 돌아가던 안세희에게 미치기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수비수 자리 잡았고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윤다경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후반전 66분 스코어는 1대1 양팀이 동점으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고요. 안지혜가 킥을 준비합니다. 안지혜 높게 올려주고요. 자, 신장이 큰 선수연이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최수진 자 고유진 두 명이 둘러싸여 있고요. 공이 굴절됐습니다. 왼발로 바로 올려줬고요. 김상은 가슴 트래핑 자 나치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김상은의 선택은 앞쪽 고현지였습니다. 고현지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자, 양팀 이진 감독과 강재순 감독도 굉장히 운동장을 향해서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한 번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세종의 공격이었고요. 그렇게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김상은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최유리 자, 최유리가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왔고요. 반대편 고현지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골키에 선언됐고요. 계속해서 활발한 공격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후반전 6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게 쳐졌고요. 민경 앞 나치가 따냈습니다. 앞으로 전진 패스 빠르게 줬는데요. 김수진이 섀도우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세용 열렸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후미나에게 후미나의 크로스 강가에게 향했습니다. 자, 강가에가 빠르게 나와줬고요. 길게 차줍니다. 최유리 헤딩으로 벗겨줬고요. 자, 김상은이 공을 지켜냅니다. 두 명의 에어싸면서 화천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왔습니다. 최수진 자, 이세움에게 자, 오른쪽에서 후미나가 뛰어주고요. 선수연이 벗겨내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 다시 한번 최수진 따냈습니다. 네, 지금은 양팀 선수들이 엉키면서 25번 김수진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선수연 선수가 좀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는데요. 이제 화천은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세종 스포츠 토토는 세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세종 중앙체육공원의 축구 경기장이고요. 현재 조명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소 어둡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조명은 다 들어와 있고요. 후반전 70분을 넘어섰습니다. 강가위가 길게 연결해줬고요. 헤딩! 최유리가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민유경의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그 앞에 황보람 선수가 길목을 또 잘 지켜줬고요. 길게 쳐줍니다. 그대로 터치아웃. 하천이 공격권을 가져갔습니다. 자, 화천 K스포에 선수 교체가 있고요. 7번에 최수진 선수가 나오고 15번에 윤지현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윤지현 선수도 같은 포지션에서 경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김상은 내줬고요. 안세희 빠른발을 이용해서 두 명의 수비를 공발을 시켰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윤지현 교체 투입된 윤지현이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갔습니다. 자, 한혜가 끌어줬고요. 자, 윤지현 앞쪽으로 한혜가 막아줬고요. 자, 경기를 시연시켰습니다만 김수진이 뜁니다. 자, 이하인이 한 발 앞서서 공을 걷어냈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윤지현의 드로인 김수진을 받아줬고요. 뒤쪽 이세움에게 이세움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김수진에 맞고 공은 굴절됐습니다. 최종의 골킥. 후반전 약 18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안세희, 중앙으로 김상은에게 나치가 공을 따냈습니다. 빠져 나왔고요. 오른쪽 윤다경 연결됐습니다. 김수진이 오른쪽으로 돌파했는데요. 그대로 넘어지면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윤지현. 윤지현 오른쪽 측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앞에는 고현지 선수가 서 있었고요. 윤지현이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윤지현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허가픽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장에 조금 황보람 선수가 공격을 가담했고요. 허가픽 올라갑니다. 오, 강가희가 긴 팔로 공을 걷어냈습니다. 강가희가 앞쪽을 보고 길게 찾았고요. 그대로 최유리에게 연결됩니다. 양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최유리의 받침 편원됐고요. 역습을 막아냈던 수미나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오른쪽 윤지현 활발한 오버래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윤다경 땅볼 크로스 하지만 슬라이딩에서 막아냈습니다. 자, 수비에 적극 가담해주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서 코너킥. 자, 윤지현 코너킥 올라갑니다. 짧게 올려줬고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고현지가 몸을 반수하면서 경기를 연결시킵니다. 앞쪽으로 안세희에게 건강히 잘 있길 바라네. 세 명이 순식간에 둘러쌌고요. 최유리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천 K스포가 굉장히 협력 수비를 통해서 고향에 보낸 편지를 최종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요. 여러분, 자, 좁은 위치에서도 패스로 공격에 빠져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은 박지영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나치 선수가 안세희 선수와의 좀 시경전이 있었고요. 고유진 선수가 찍어 올려줍니다. 후면문으로 가는데요. 헤더 김수진의 헤딩. 하지만 강가희가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세컨볼을 김수진 달라들면서 헤딩으로 연결해봤지만 강가희가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길게 쳐졌고요. 그대로 고유진이 헤딩으로 우현지가 공을 따냈습니다. 돌려주고 들어가는데요. 현지 패스. 왼쪽으로 우현지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날카로운 크로스 덕보람이 거덜했습니다. 자,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우현지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안세희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 그 뒤에 7개 오늘 따라오던 고현지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이어서 첫날 뒤에 대남 비난전은 물론 합천의 공격 설치 등으로 이제 후반전 7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1.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남측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길게 김정은의 말 내줬고요. 김아름 앞쪽에서 후미나가 받아줍니다. 터치가 길었는데요. 선수 경합 공을 따냈습니다. 박지영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김상은이 받아줍니다. 김상은 중앙에서 한 명 벗겨내고 전지 패스.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했던 대남 학승기를 윤지현이 공을 따내줬고요. 김여정은 앞서 6월 17일 남한을 통해 막말로 남측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인민군 총참모부는 앞쪽 전지패스 이세우 군사행동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김수진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 이세우 선수가 2018년 연결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윤다경 선수의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2년 만에 다시 설치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대적 군사행동을 더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던 남북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강가의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들려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설치했던 길게 찾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길게 쳐졌습니다. 옆쪽으로 뒤쪽으로 하은혜가 공을 막아줬고요. 왼발로 얼리크로스 올라갑니다. 황보람이 헤딩으로 얻어냈고요. 자, 후미나 이사람이 공을 키핑하고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 자, 선수연과 이세현 밑에 있는데 이세현이 연결됐고요. 김수진 다시 내줬고요. 오른발 슈팅
마지막 강가해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강가해가 길게 쳐줬고요. 최유리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오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자, 나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군다리우 군사분기 선수. 18번에 백은미 선수가 물러나고요. 3번에 김띠의 선수가 투입됩니다. 오른쪽 풀백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백은미 선수고요. 3번에 김지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세계 최악의 국가에 어명을 쓴 우리 축가의 대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결말이 무한한 대로 선수연 다시 한번 길게 쳐줍니다. 자, 박스 안쪽에 민유경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빠르게 연결되고 있고요. 안지혜 땅굴 패스. 자, 박지영이 따냈습니다. 자, 최유리를 바라봤는데요. 최유리. 자, 여기서 두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자, 최유리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심판이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을 해줬고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킥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 후반전 8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은 10분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박지영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고요.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화천입니다. 자, 후반전 경기도 이제 경기 막바지로 향하게 되면서 지금 양 팀에서 어떤 팀에서 불이 터진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이 이렇게 장기 직권을 이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고유진이 킥을 준비하고요. 앞쪽으로 톡 찍어 쳐줬습니다. 헤딩 선수연이 달려가면서 헤딩으로 공을 얻어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화천의 공격이고요. 안지혜. 자, 1회 패스 뒤쪽으로 빠져나왔지만 고유진이 다시 한번 공을 낚아챘습니다. 황보람이 왼발로 앞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자, 나치가 돌파해봤지만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가에 앞쪽으로 나오면서 길게 쳐줬고요. 자, 윤다경. 자, 여기서도 또 같이 선언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지혜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마천의 프리킥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골문으로 직접 올려줬습니다. 자, 헤딩 비껴졌고요. 네, 지금은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자, 지금은 이세움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세움 선수가 슈팅 과정에서 수비수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진이 일단 들어가 보고 있고요. 자, 지금은 그라운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너가 벤치 쪽으로 경기가 가능하다는 사인을 보내줬고요. 후반전 8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 남은 시간은 7분 정도가 되겠고요.
자, 이태영 선수는 그라운드 밖으로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WK리그는 VAR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가에 땅볼 연결해줬고요. 후방 빌드업 시도합니다. 앞쪽으로 전지 패스. 선수연. 헤딩으로 돌려줬고요. 지금도 다소 소박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자, 하천 K스포도 마지막 교체카드 나타내 선수를 준비를 시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강재승 감독인데요. 자, 그대로 이세훈 선수가 네, 경기장에서 나오게 됐고요. 나타내 선수가 투입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정규 시간으로 6분여 정도가 있겠는데요. 나타내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마지막 카드를 나타내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후반전 84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김아름의 크로스! 김상은 헤딩! 하지만 조금 높았기 때문에 헤딩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교체 투입 때 나타내가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갑니다. 중앙으로 나츠에게. 나츠.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나타내! 자, 이하인. 자, 지금은 김수진 선수가 뒤에서 본인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손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 5분이 남았습니다. 85분이 지나고 있고요. 10분 정도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가가 길게 쳐졌고요. 왼쪽 측면을 봤는데요. 고현지. 자, 잡아내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을 넘었다는 부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자, 나타내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김수진. 자, 공 잡아냈고요.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타내 돌려주고 들어갑니다. 자, 바운드 됐고요. 자, 뒤쪽에서 자, 윤다경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선수현 선수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윤다경 선수의 파울을 지적을 했고요. 자, 이제 김지혜 부심이 강재순 감독의 어필이 계속되니까 네, 하천 K스포 벤치 앞으로 와서 강재순 감독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강가희 선수에게 브레이킹 위치를 조정을 해줬고요. 86분에 지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강가희가 길게 차줍니다. 헤딩 세컨볼. 최유리가 따냈습니다. 최유리. 안지혜와의 경합이 있었고요. 최유리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자, 지금은 부심이 핸드볼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갑니다. 자, 최유리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간은 후반 87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세종입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유리의 프리킥.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헤딩! 하지만 황보람이 민유경 골키퍼 앞에서 헤딩으로 얻어냈습니다. 계속 코너킥 이어지겠고요. 자, 왼쪽에서 코너킥 김상은이 준비합니다. 김상은의 코너킥
선을 들었고요. 그렇게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공이 흘렀고요. 자, 하은혜가 안전하게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이 아이. 네, 지금. 자, 공을 뺏어내는 과정에서 고유진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네, 반칙이 있었다고 선언을 했고요. 네, 뒤쪽에서 조금 강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자프라인 바로 앞쪽에서 선수현 선수가 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찍어 올려줬고요. 최유리를 향합니다. 헤딩! 자, 여기서 이민아가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코너킥. 이제 후반전 89분. 정규 시간은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최유리의 오른쪽 코너킥. 이게 좋은 최유리. 올라옵니다. 오! 지금은 자 손으로 미는 장면이 보여졌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공 따냈습니다. 하천의 역습. 자 김수진 후미나를 향했지만 자 후미나 선수가 나타내 쪽으로 그대로 흘려준다는 게 본인의 몸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졌습니다. 경기 시간은 모두 다 소진이 됐고요.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김수진. 자, 이하인과 맞대결. 땅볕 크로스 올라옵니다. 선수연이 몸을 날리면서 막아줬고요. 아, 박지영 선수가 차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경기 추가 시간에 접어들면서 양 팀의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재순 감독이 계속해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부심에게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잠깐 길게 쳐졌고요. 헤딩! 골 따냈습니다. 헤딩 경합. 자, 박지영. 자, 안지혜가 돌려놔 줬는데요. 안세희 선수가 공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수연. 앞쪽으로 길게 쳐줬습니다. 이민화가. 자, 계속해서 경합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후미나가 중앙에서 공을 따냈습니다. 나츠. 91분, 9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요. 김상은 빠르게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최유리.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2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상은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가 있었지만 최유리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그대로 공을 넘겨줬습니다. 나타내 공을 뺏겼고요. 안세희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아름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유리에게 연결됐고요. 자 오른쪽이 비었습니다만 중앙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뜨르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하지만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자, 민유경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막아냈고요. 자, 후미나에게 빠르게 연결해줬고요. 윤다경, 다시 돌려줍니다. 자, 역습 상황 연결됩니다. 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윤다경. 자, 오른쪽. 오른쪽에서, 자, 크로스 올리지 않고요.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윤재현의 얼리 크로스. 연결됐고요. 자, 돌아서면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선수현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고요. 자, 이제 추가 시간도 1분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고유진에게 넘겨줬습니다. 고유진. 자, 윤지연에게 오른쪽 열어주고요. 자, 윤지연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낮게 올라갔고요. 뒤쪽에서 고유진 다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 내줬고요. 후미나, 후미나 슈팅 굴절.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나타내 슈팅 헤딩. 여기서 완벽한 찬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윤다경 선수가 너무나 완벽한 찬스를 맞았는데, 자, 골문 구석을 노린다는 것이 골퍼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소비가 됐습니다. 감각에 길게 차주고요. 헤딩 뒤로 돌려줬습니다. 헛발질 길게.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화천 케이스풀 경기는 치열한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후반 막판에 지금 주심의 휘슬 소리가 다 들리자마자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선수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치열하게 온 체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고요. 결과는 스코어 1대1, 경기의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뛰어준 양팀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전반 10분 후미나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반 42분 김상은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로 후반전을 맞게 됐지만 후반전에서는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치열한 경기 끝에 양팀이 1대1로 승점 1점씩을 챙기게 됐습니다. 자, 경기 막판까지 끝까지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자, 오늘 경기도 역시 치열하게 그렇게 재밌게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잘 경기가 WK리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